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상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 오늘도 활기차게 아침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의 IT 뉴스, 사실 일주일이 굉장히 습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지치는 날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와 더불어서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에서 로고 셔틀을 주행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현대차가 나오게 된 건데요. 뭐 사실 현대차가 자율주행하는 것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뒤인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에 세종시에 가셔야지만 자율주행 셔틀, 로봇 셔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는 11인승 차량이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정도 크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기술이 레벨 4 정도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고서 목적지를 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응하고자 운전자가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서 나오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는 지금 피닉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 그거는 가능하죠. 가다가 차가 못 가는 경우에는 이제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람이 와서 다시 차를 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이 서클은요, 운행 구간이 6.1km 정도 가량이고 20개 정도의 버스 정류장을 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을 이야기 드릴 때마다 정해진 구간까지 바로 출발해서 바로 도착하는 도어투도어는 힘든 일이고, 일단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 셔틀, 그러니까 버스와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정해진 루트를 달리는 게 제일 편한 거지. 구석구석 가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셔틀에 탄 사람들을 태워서 내려주는 택시의 기능을 기대하는 건 아직은 좀 먼 일일 것 같아요. 이미 기술은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상용화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진척되면서 나가다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자율주행 택시를 타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을 타는 거, 요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구간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의도했던 거는 아닌데 오늘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게 됐네요. 자, 오랜만에 반도체하고 갤럭시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삼성전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예요. 13일자로 아이소셀 오토 포시를 출시했습니다. 이 아이소셀 같은 경우에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죠. 뭐 1억만 화소다, 이런 거 봤었을 때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실 텐데, 서라운드 뷰하고요, 후방 카메라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자동차의 카메라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미 차선 유지나 자율주행이나 자동주차를 할 경우 등 굉장히 많은 곳에 카메라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야 돼요. 자, 삼성에서는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데 쓰인다라고 되어져 있죠. 뭐 프론트 뷰에도 쓰이게 되어져 있고 서라운드 뷰에도 쓰이게 되어 있고 깜빡이로 다 쓰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니가 카메라 시장의 1위인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카메라 시장은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소니는 지속적으로 센서를 업그레이드 시켰었어요. 이것 때문이죠. 사실상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IoT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 대한 값어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1위고 2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3위가 옴니비전 순인데요. 과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카메라 센서를 납품을 한 적이 있었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데이터가 나와있죠. 마지막입니다. 제페토에 대한 소식이 오랜만에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하나은행입니다. 항상 제페토 이야기할 때는 대구 DGB 금융그룹이 회의를 했다, 이 소식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은행이요, 제페토에 하나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금융권에서는 거의 최초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청라에 하나은행 연수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봐죠.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제페토에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 글로벌이라고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맵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만 검색하시게 되면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카드도 월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원에서는 오프닝 행사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식 등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를 신입 회원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큰것 같아요. 자, 직접 들어가 살펴보니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법발의 수료식 이런 플랜카드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수료식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신입사원 행사를 할 때는 여기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페토는 의뢰해서 맵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빌드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맵이 통과하진 않아요.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괜찮다라는 이야기 들리면 통과하게 되어져 있는데 요즘 제페토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연구소를 제페토 내에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나오는 대로 바로 URL 주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IT의 소식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은행, 메타버스인 제페토에다 글로벌 캠퍼스를 오픈을 했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차량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세종시에서 로봇 셔틀 주행을 앞두고 있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